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 주부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오만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는 면류관 받기까지 홀맨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각처소에서 일주일간 힘들게 살았습니다. 세상 환경이 너무나 각박하고 살아남기에 위험한 이 시국에 저희들을 다시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서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부장하여 또 일주일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에 노사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주여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의 거울 없이는 저희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매일 보장하게 하시고 매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저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매일 주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목사님께 늘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아니라 주여 우리를 강하게 세우고 우리를 굳건히 붙드는 생명의 말씀인 걸 주여 저희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살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을 고민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분들은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많이 마무리하실까 또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과 또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의 마음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직장인의 마음을 주여 다 아쉬우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늘 저희 마음 속에서 항상 자리 잡아 시작과 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의의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의 목적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이지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 주장보다는 의무를 잘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됨에 있어 이 성찬 예식이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굳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죠. 이제 근육목집사님 나오셔서 도와주심으로 성찬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그냥 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살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다 같이 이 떡을 드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잔을 나눌 텐데요. 받으신 채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한 잔의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인 피를 흘려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같이 드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같이 드시지요.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명령하신 분부를 따라서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는 우리 지체들, 주의 한 가지로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바쳐주셨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행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랑자인 것처럼 오로지 먹고 입고 평안히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방랑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으며 마실 물도 없고 에어컨도 세탁기도 식기건조기도
없다 하며 불평하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마치 먹을 것만 있고 에어컨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방랑자의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코비드19라는 세계적 재난 앞에서 실직하게 되고 또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지요. 또 다른 한편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산을 한없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공정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혹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산을 불려가는 그들이 부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들처럼 그렇게 되지 못할까? 불평하고 마음에 원망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끼니를 걱정해 본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학교 등록금을 걱정해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지요. 먹을 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방랑자처럼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랑자처럼 되었다고 너무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읽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들도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그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 결코 그들을 비난하려고 우리 앞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것은 아닌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교훈 삼아서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나도 똑같다라고 비난하거나 자책하시기보다는 나의 그런 모습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차원 높은 성도의 삶을 다짐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대하는 아름다운 자세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것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민수기 11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사건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음식에 대하여 탐욕을 가지매 자신들도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백성들이 그러면 지도자라도
여러분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모세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기르지도 않고 내가 택하지도 않은 저 백성들이를 내가 인도해야 합니까? 내 짐이 무겁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모세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모세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시지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다독이십니다. 70명을 장로 70명을 불러라. 회막으로 인도해라. 사건을 전개하시지요. 모세가 아, 나 그 짓 하기 싫어요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70명을 회막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위기가 절정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깨우쳐 주시지요. 25절 너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70명은 물론이거니와 회막에 나온 70명, 장로 70명은 물론이거니와 진영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 평범한 두 사람, 장로들도 아니고 평범한 두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모세를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입에 고기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죠.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건을 끝내버릴까요? 결말은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큰 재앙으로 징벌해 주심으로 백성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지요. 먼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섞여 사는 무리들을 그들과 같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들에게 끌려가야 돼요? 이끌고 가야 되죠.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섞여 사는 무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이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고난주간 주일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는 종노릇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엇에다가 목을 메고 살아가요? 무엇에 목을 메고 살아가요? 4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무엇에 대한 탐욕을 품었을까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뭘 먹고 싶어 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무엇에 대한 탐욕? 고기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무엇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그 만나는 어떤 것이지요? 모세가 부연 설명해 주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데 백성들이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더라. 그것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났던가 봐요. 배고프지 않고 몸이 건강하면 고기 안 먹어도 괜찮을 텐데 갑자기 고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고기 생각하게 됐죠?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고기 때문에 불평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불평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 거죠.
어? 쟤네들이 고기, 어? 나도 맞아. 나도 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탐욕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갔나요? 우리말 개혁개정 사절, 개혁개정이 사절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도라고 번역함으로써 누구를 따라갔어요? 섞여 사는 무리를 따라갔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이 뉘앙스를 못 살려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도 섞여 사는 무리처럼 그렇게 탐욕을 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야 할 그들이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이끌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기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고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만나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 또 뭘 요구해요? 고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만나나 고기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없이도 못 살고 고기 없이도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뭣도? 에어컨 없이도. 식기건조기 없이도. 식기세척기 없이도. 두 개가 요즘은 한꺼번에 나오나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탐욕을 부리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일단 살고 보아야 한다는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31절, 32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면 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 육지로 넣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하룻길,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길. 면적이 대충 짐작되시나요?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길. 한 시간에 보통 한 3, 4km, 4, 5km? 하룻길이면 8시간 걸었다 치고 32km. 적어도 포항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 높이로는 얼마? 높이로는 얼마? 지면 위로? 두 규빗, 한 규빗은 45cm 정도, 90cm 정도 되게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가 뒤덮인 거예요. 90cm 높이로.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한 사람당 얼마? 10호멜씩. 한 호멜은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말 정도 돼요. 메추라기를 적어도 한 사람이 몇 말씩? 10말씩. 10말이면 몇 말이 들어갈까요? 메추라기가 제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서 메추라기를 10말 채운다, 말에다가 채운다면 몇 마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키로로 환산해도 되죠. 리터는 키로로 환산해도 그대로 되죠. 20kg? 를 10개면 200km. 와우. 고기 한 건 먹기 어려운데 200km. 그걸 다 걷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펼쳐 두었더라. 자, 먹고 사는 일, 특히 고기 먹는 일에 목을 맸던 그들 그만큼 펼쳐놓고 보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겠죠? 이제 하나님 없어도
그럼 그걸 잘 건조시켜서 말려서 보관을 잘 해두면 뭐 한동안은 아무 먹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배불러요. 보험을 한없이 가입해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오늘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막힘없이 쑥쑥 펼쳐져 나갈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요? 우리는 그런 일들에 목을 매요. 목을 매요. 내 아빠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판검사나 되면 어깨가 펴집니다.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라도 되고 사회적 신분이 그렇지 여의치 못하면 학교 가서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도 잘 못해요. 왜요?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신분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한 데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있고 만나가 있고 많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네요. 자식들이 이런 것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런 걸 선물해 줬어. 예수 잘 믿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을 선물해 줄 수 없는 형편의 아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도무지 아빠에게 선물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맨날 슬퍼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에게 그 가치관에 이끌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 모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냉철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그죠? 집 사놨는데, 빌딩 하나 사놨는데, 예컨대 1억을 주고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런 현실을? 나는 필요해서 빌딩 하나 사놨을 뿐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고 났더니 10억이 돼 있어요. 100억이 돼 있어요.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섞여 사는 무리를 이끌고 가야 할 그들이 섞여 사는 무리 속에 이끌려 살아가며 같이 행복해 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1억짜리가 왜 100억이 돼요? 중국 사람들이 조금의 자본을 들고 와서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80%, 70%, 80% 대출을 받아서 빌딩을 사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제한된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호주의 투기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방관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조장을 해요. 왜? 우리나라는 70%, 80% 건물 가격에 그만큼을 대출해 주니까. 그게 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으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 그것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목매고 살아요. 내 아들이 판사라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사법고시 패스하면 감사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내 아들이 환경미화원 되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도 못해요. 왜 그래야 되죠? 섞여 사는 사람들 무리 속에 이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아내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 아내, 아내 말고 제 아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합격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 백성들을 우리 앞에 모셔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었든지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마음속에 새겨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섞여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죠. 31절.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기를 실컷 안겨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가득하게 펼쳐둘 수 있을 정도로 한없이 채워주셨어요. 그래 한번 먹어봐라.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이쑤시개로 파내야 될 만큼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실컷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나요? 33절. 아직 고기가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대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대요. 백성들의 섞여 사는 무리를 따라 살아가는,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행위를 좋게 보셨나요? 나쁘게 보셨나요? 앞에 채워주신 거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맞아. 에이, 쟤네들 고기 잘 먹는데 너희들은 고기 못 먹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채워줄게. 하신 것 같았는데 뒤에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백성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옳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줘놓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줘놓고 빼앗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식들에게 줘놓고 빼앗을 때 그 마음 이해가 되세요? 오죽하면 줘놓고 빼앗겠습니까?
여기 이 사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에 같이 마음을 얹을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치를 거둬라 그러셨나요? 하루치만 거둬라 그랬어요. 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으로서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무엇만 신경 써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죠?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죠? 내 땅에 말뚝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할 권리가 있지만, 이웃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서 내가 내 땅에 말뚝 박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평안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내가 그거 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너의 평안과 너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나 행하라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셨잖아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뭐 신경 쓰지 말고,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가난한 형제를 도와서 먹고 살게 하라고.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이틀째 거뒀던 사람,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날 거두면 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 일이 걱정되어 하루치 더 거뒀다가 집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 판사면 판사로서 일을, 검사면 검사로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인 노릇이라 그러죠. 주인 노릇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에게 종노릇하여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이끌려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얘기했던 두 사람만 예로 들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올 때 그 소리에 놀라 자빠졌어요.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하는 말,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왕이 현명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나라의 일꾼 만들려고 왕이 먹는 각종 좋은 진미를 다 먹여주고 싶어 했어요. 학문도 공부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시켰죠. 쟤네들 내가 먹는 거 다 먹여서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어.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뭐라고 하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했었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탐욕에 이끌렸던 섞여 사는 무리, 따라갔던 그들을 비난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보아 살펴봄으로써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와 나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종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인처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러나 그것에 종이 되는 순간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고 너와 나 우리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너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서 멋있는 주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내 시간과 내 몸들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가는 곳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지체들 일어서고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느냐고 말씀을 여쭈었더니 하실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매주 못 나오셔서 이렇게 막
좀 조정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일 텐데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전에 새벽기도회 예배 드리는 것 녹화해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각 가정별로 식구들끼리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 안에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죠?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섞여 사는 무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의 행복보다는 너의 행복을 추구하여 우리 모두의 평안을 도모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